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경험하면 놀라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국의 의료 시스템과 비교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한때 의료 관광의 메카였던 미국은 한국이 새로운 메카로 뜨기 시작하면서 그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에 비해 의료 서비스 비용이 정말 너무 비싼데다 거리에는 각종 차별이 만연하고 치안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이죠. 동시에 의료기술은 날로 발전해 K-메디컬이 새로운 한류로 부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희귀병을 앓던 한 미국인이 한국으로 이주 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된 놀라운 변화가 온라인상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미국인 여성의 이름은 세라디니디로 크론병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비나 약값이 너무 비싸서 곧 정신을 잃을 것처럼 아픈 게 아니면 병원이나 약국에 가지도 못하고 꾹 참아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에 와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며 호전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가 미국 매체에 기고한 글을 번역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년째 크론병을 앓던 나는 지난 2018년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나는 미주리주 농촌 지역의 작은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정원에 숨어 책을 읽곤 했는데 모험을 갈망하며 먼 곳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생겼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어 늘 우울했습니다. 염증 성장 질환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 증상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신체는 물론 정신적, 사회적, 학업적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대학 입학시험인 SAT를 치를 때마다 점수가 나빠졌습니다. 책을 좋아하던 똑똑한 아이였던 자부심은 무너졌습니다. 너무 외롭고 우울해서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침대에 누워 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아끼기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 복제약을 산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섯 식구를 외벌이로 감당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사다 주는 복제약 때문에 증세가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나는 반드시 대학에 가길 원했습니다. 작은 동네를 벗어나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2010년 어머니의 뜻을 거슬러 오클라호마의 털사로 꿈을 이루러 갔습니다. 털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유와 새 습관, 새로운 친구들 덕에 나는 변화했고 기숙사로 옮긴 뒤 서울에서 온 티나와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고급스런 취향을 가졌으며 내 인생에 대해서 솔직하게 조언했습니다. 그게 좋았고 우린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어느 날 졸업 후 계획을 나누다가 티나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어떨까? 라고 말이죠. 나는 그저 안 될 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7년 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같은 질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안 될 게 뭐야? 2018년 나는 여전히 모험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K-POP을 좋아하게 되어 금요일 밤이면 친구들과 한국 뮤직비디오를 몇 시간씩 보며 지냈습니다. 의료비로 진 빚을 갚느라 근근히 살면서 7년 전 티나가 심어준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사가 되는 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을 전부 미국 의료비 갚는 데 썼고 얼마 남지 않은 돈은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새 출발하기 위해 챙겼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에게 전라북도의 작은 도시로 간다고 말했을 때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날 쳐다봤습니다. 서울이 아니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면 어떡해?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글쎄, 어차피 난 농장에서 자랐는걸. 결국 나는 2018년 전라북도의 군산에 도착했습니다. 군산에서 사는 다른 영어 교사들은 스코틀랜드, 캐나다, 뉴욕 등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한 친구 덕분에 필수 한국어를 빠르게 배웠지만 새로운 곳에 옮겨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끝없이 외로움을 느끼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새로 일자리도 없고 차도 구해야 합니다. 크론병 환자인 내가 한국으로 오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단지 통증이나 문화적으로 너무 다른 곳에 온 것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에서 약 타는 법까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인간의 자상함과 너그러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 가장 건강한 몸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이런 것이라면 제대로 찾아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됐습니다. 통증 클리닉을 찾아야 하지만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었을 때 한국인 친구인 에피가 병원에 전화를 걸어줬습니다. 시내에서 최고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에피는 처음 병원 진료에 함께 동행해줬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고 진료비는 15달러 미만이었습니다. 안도감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적은 진료비만 내고도 내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 여정을 시작하며 아무것도 몰랐을 때 에피가 계속해서 나와 함께 병원에 가줬습니다. 크론병 검진은 독감 진료와는 다릅니다. 의사가 그저 열 없으니 됐네요 하고 보낼 수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꼭 필요한 진료이기에 에피에게 확인해줬습니다. 에피에게 감사의 뜻으로 커피를 사려고 했지만 에피는 늘 사양했습니다. 결국 나는 전주 전북대학병원 진료의뢰서를 받게 됐습니다. 병원에 찾아갈 때면 혼자 택시와 고속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처음 대중교통을 이용하긴 겁이 났지만 곧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군산 영어학습센터에서 동료들은 나를 가족처럼 대했고 진료받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줬습니다. 센터 감독관은 내가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약차를 내주면서 건강을 위해 이걸 마셔요. 건강이 최고죠. 라고 말해줬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저렴하고 편리합니다. 가장 비싼 부분은 버스와 택시비일 정도로 진료비 자체는 10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내던 비싼 진료비를 생각하면 크게 안심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비 빚이 쌓이고 병원에서 혼란을 느꼈던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크론병 때문에 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한국 생활은 내 정신 건강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일단 적응하고 나자 내 몸은 한국 음식에 굉장히 잘 맞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한국 최고의 곡창지대에서 살았고 그곳 음식은 한국 최고라고 믿습니다. 일부러 찾아 먹지 않았지만 채소가 풍부한 음식과 발효 음식, 깊고 진한 사골국을 먹었고 길거리에서 파는 김밥에도 영양이 가득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질 좋고 영양가 높은 음식은 나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한국에서 2년차에 접어들자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새 약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3년이 다 될 무렵 내 모든 운동을 등산으로 바꾸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강해진 느낌이구나. 내 몸을 즐기는 것이 우울하던 고등학생 시절의 나는 지금 이런 나의 모습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강하고 사교적이고 행복하게 바뀐 나를 말입니다. 한국의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의료 서비스 덕도 보았지만 미국에서 기름진 음식들 위주로 먹다가 한국에 와서 건강한 한식을 먹다 보니 병의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데요. 세라가 앓는 크론병이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라 식단의 개선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온 듯합니다. 세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에 왔다가 광명을 찾았다는데요. 무릎이 아팠던 한 네티즌이 미국에서 치료받아도 차도가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치료받자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렴한 가격에 말이죠.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그에게 동조하며 자신이 한국에서 치료받았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상부 호흡기 감염에 걸린 적이 있어. 미국보다 두 배나 많은 의사의 방문에다가 어떤 종류의 보험에도 포함되지 않는 몇몇 환상적인 약은 총 40달러가 들었어.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많이 청구해서 미안했다고 말했어. 미국에 돌아왔을 때 나는 여전히 아팠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를 만났고 나는 꽤 좋은 보험을 들었어. 나는 결국 임상 간호사만 만났고 코와 귀의 등불 외에는 사무실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옆집에서 볼 수 있는 가정상 비약만 받았어. 나는 꽤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내가 지불한 비용은 240달러였어.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정말 지옥에 떨어져라. 나도 같은 경험을 했어. 한국에서는 나에게 약값과 영어가 가능한 의사로 안내해주는 것으로 3만 원을 청구했는데 그걸 미안해하더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무척이나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K-메디컬입니다. 몸이 아플 때면 곧장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플 때면 병원비와 약값이 비싸서 눈치 볼 일 없이 곧장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